네가 그 남자 얼굴을 어떻게 아는데? 실은 그 사고 나도 봤거든. 우연히 봤어, 나도. 뭐 그랬다 쳐.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군데? 지가 그래? 천성이 구해준 게 지라고? 그 사람이 확실해. 만약에 내가 송이한테 네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송이 그 사람 오래 기다려왔어. 그 남자가 누군데? 누군데 그 자식이? 미안. 뭐가? 내가 또 영화 많이 찍어봐서 알거든. 나 정도 되는 여자가 옷이 없단 핑계로 이렇게 헐렁한 남자 옷 입고 집안을 막 돌아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데? 남자로선 설레겠지. 그치만 다른 오해 하지 말아줘. 난 진짜 집에 옷 가지러 가기 무서워서 그쪽 옷 빌려 입은 거니까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 의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래, 그렇게 얘기하겠지. 본인의 입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걸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해.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닐까? 아름다운 걸 보면 좋고 설레고. 이 도자기 어때? 아름답지? 도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도자기를 보고 설레진 않지. 비슷한 예로 강아지가 귀엽다고 강아지를 보고 설레지도 않아. 소나무가 기품 있다고 소나무를 보고 설레지도 않고. 뭔 소리야, 그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천송이 씨는 나에게 도자기나 강아지나 소나무랑 다를 바가 없는 존재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그쪽 때문에 설렐까봐 미안해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에 잠이나 자. 알았어. 도자기나 강아지나 소나무나 다를 바 없는 나는 잠이나 자빠져 잘 테니까 이불이나 갖다 줘. 들어가서 자. 나 침대에서 자라고? 오늘만이야. 아, 그러니까 나 오늘 좀 고생을 하긴 해서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좀 불면증이 있어서 책한 권만 줘봐. 잠좀 자게. 책을 잠자려고 읽어? 책방이야. 아무것도 만지지 마. 안 만져. 근데 이 책들은 다 읽은 건가? 그러니까 내 말은 읽은 거야? 읽을 거야? 읽은 거야. 근데 왜 쌓아두는 거야? 허세야? 뭐 어마무시한 양으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약호를 죽이겠다 그건가? 나 교수다 그거야? 난 제리한데 다 읽은 거면 남 주든 중고로 팔든지 하지 왜 쌓아두는 거야? 시끄럽고 골라. 뭐야? 외계어야? 외계어가 아니라 한자잖아. 지난번에 얘기한 명심보감이야. 장난하시나? 자고 싶댔지? 읽어야 자지.
이거 뭐야? 어, 이거 그림 있네. 응, 나 그림 있는 거 좋아. 응? 좋아, 좋아. 에드워드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져서 길고 더러운 언덕을 구르고 또 굴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멈추자 등을 대고 누운 채 밤 하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별자리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멈추었죠. 에드워드는 생각했어요.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없이 헤어져야 하는 일을 얼마나 더 계속해야 할까. 에드워드는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아팠어요. 에드워드는 울고 싶었답니다. 마음을 열어. 누군가 올 거야. 누군가 널 위해 올 거라고. 하지만 먼저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 아니, 아니야. 믿지 마. 믿으면 안 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도자기 인형의 마음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개불 사시게? 요거 요새 제철이라 아주 싱싱해요. 어디 갔어? 뭐야? 말없이 사람 혼자 두고 무섭게. 아, 우산이 어디 있나? 여자 구두는 갖다 어디 쓰려 그래요? 내가 가져간 거 아니라니까. 나 도민준 진짜 어이가 없었어. 새벽부터 어딜 다녀오시나? 그냥 이것저것 사러. 요거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한 상황 같은데. 본인이 한 거 아니라고. 사람 뭘로 보냐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여자 구두는 갖다 어디다 쓰냐고. 우리 도민준 교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내가? 응, 네가. 개불 사왔어. 아무튼 이 얌전한 고양이가 어디 올라가더라? 부뚜막? 어어어 그렇지, 부뚜막 거기 올라간다. 그런 속담도 있는 거지. 아니 여자 구두가 끌리면 끌린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됐잖아. 내가 이멜다 못지않게 구두가 많은 여잔데 그 몇 켤레 정도는 줄 수 있었다고. 난 그런 게... 아 괜찮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지. 그걸 누가 욕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선호하는 색깔이나 디자인 있으면 얘기를 해요. 내가 선물해 줄 테니까.
뭐예요 아저씨,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나는 괜찮아요. 얼른 가. 괜찮으세요 아저씨? 일할 수 있으시겠어요? 많이 아프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학생. 그래도 병원 가보실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아니 샀네. 응? 아주 맛있는 걸로 잘 샀어. 됐어 나도. 내가 해 내가. 그 손도 다친 사람은 부려먹을 수 있어? 내가 신세도 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1693년도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이조백자 도요제에서 직접 받아온 겁니다. 당대 최고의 장인한테서요.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죠. 아유, 괜찮아. 안 그래도 접시에 이가 빠졌길래 저랑 부리부리 한번 갖다 버리지 않고 끼고 있나 그랬거든. 그릇장 보니까 갖다 버릴 접시 엄청 많던데 내가 뭐 싹 하면 시원하게 집어서 그냥 정리해줄까? 하지 마!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비켜. 아이고, 내가 한다니까. 아유, 미안해하지 마요. 괜찮아. 아이고, 내가 한다니까. 나 청소 잘해. 볼래? 허균 선생의 친필이 들어간 이조백자. 알았어. 내가 똑같은 걸로 사다 줄게. 아니다. 내가 더 비싼 걸로 사다 줄게. 많아. 널렸어. 저 이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일단 내가 청소부터 좀 하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확 쫓아낸다. 아이 가린. 그러니까 이거 좀 놓지. 협박죄 상해죄까지 더해주긴 했는데 산도 경미하고 순순히 자백까지 해서 불구속 수사로 조서만 꾸미고 일단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아,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완전 한유라 스토커였더라고요. 한유라가 살아있을 때도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던 놈이에요. 아이 그런 놈이 붙었으니 천순이도 참 피곤했겠다. 응?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임종체험관? 한유라가 임종체험관에 갔었다? 아 그게 그러니까 이 자식이 쫓아다니다가 봤다는데 한유라가 한 달 전에 어떤 남자하고 임종체험관에 갔었다는 거예요. 임종체험관?